안녕하세요. 79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주에 한 게 제2조 용어의 정의 42페이지에 있는 용어의 정의 6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계속해서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6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소유 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재단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인 임목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4조부터 8조까지입니다. 4, 5, 6, 7, 8조까지 해서 한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죠. 조문이 여러 개인데 한 문제 나오니까요. 나머지 2조, 3조는 각각 한 문제 출제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1번, 2번, 3번, 16번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옛날에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였습니다. 시험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였는데요. 그 작년 거는 물론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위촉합니다. 여기는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협회 공제운영위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여기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는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3급부터 1급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16번입니다. 16번. 16번도 심의위원회의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7일 숫자 7이 10번 넘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7일 10일 3년 5년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6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가 채택됐고 그전에는 초창기 때 자유업으로 시작해서 1999년 7월 1일 되기 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옛날에 허가제였을 때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제가 10회 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 99년도에 취득한 것 같은데 4월 달에 취득하니까 허가제더라고요. 허가 신청하면 먼저 한 명 폐업해야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전국에. 지금은 약 8만 5천 명 두 배 늘었습니다. 1999년에 비해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지금 약 8만 5천 명인데 합격자는 해마다 만 명 이상이 배출이 된데도 불구하고 총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만큼 개업하는 사람만큼 또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1년에 약 만 명 가까이 폐업합니다. 새로 등록도 만 명 가까이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80페이지
등록의 법적 성격입니다.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법 요건 같은 말인데요. 인간은 효력 요건이고 허가는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기업 공인회사가 중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 기업 공인회사로 처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드린 4번 문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유효한 부동산 거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회사가 알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무자격자가 알선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다만 처벌받을 뿐이라고. 무자격자가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소개한 사람이 처벌만 받는다고요. 적법 요건이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처벌도 받지만 효력도 없죠. 계약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은 있고 단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속행위라는 말은 자유재량행위의 반대가 기속행위입니다. 즉 재량권이 없고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허가는 재량행위였습니다.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는 자유재량행위입니까? 기속재량행위입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은 아닙니다. 허가요건 맞으면 건축법에서도 허가 내줘야 되죠?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도 무조건 재량, 허가라고 하지만 건축법도 무조건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법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 내줘야 됩니다. 우리도 법에 맞는 요건,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다. 4번에 대인적, 대인이라는 말은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고 일신전속, 일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을 일신, 신이 몸신자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회사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사망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합니다. 모든 자격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운전자가 사망을 하면 운전면허 효력은 취소 없이도 상실됩니다.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대물적 등록이 아니라 대인적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물 짓다가 사망을 해도 상속인이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자식이 사망신고하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일신, 한 사람의 몸이다 이 뜻이죠. 일신이란 말이 일신, 몸신자. 자, 그 다음에 5번 영속성인데 영속성은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허가였을 때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도 지금 갱신하고 있죠. 근데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무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처리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확인하지만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갱신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그 대신에 취소하게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한다면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81페이지 맨 밑에 등록 절차인데요. 자, 등록 절차를 한번 보면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하면 X죠.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라고 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라고 법제 3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해야 한다 이 말은 오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도 된다 이건 X입니다. 그 다음에 인양 등록도 해야 됩니다.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시행규칙 제6호 서식을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서식을 보면은 등록증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그래서 결국 인장 등록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버리면 바로 업무를 개시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효율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도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보면 또 시중에 문제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보정설정은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되지만 인장 등록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 그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안다?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을 보면 등록증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서식을 보면 이게 지금 시중에서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나 문제를 보면 잘못 내놓은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2페이지 그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밑에 박스 맨 밑에 보니까 등록인장 중개행위시 사용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102페이지 그럼 여기 이 등록증에다가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죠. 이것까지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된다는 틀린 말이 아닌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설정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은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그런 게 있던데 갑자기 어디 있지 그게 6번 7번 7번요 등록 7번 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아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개업공인회사가 아니다 옵니까 X입니까 7번 개업공인회사는 언제 개업공인회사가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회사죠?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회사는 이 등록 처분을 했을 때 이때 개업공인회사가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대장에 기재하는 게 등록이죠?
그래서 이미 등록 통지를 받아보니까 이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그 7번 문제, 이때 중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이게 X라고요. 비록 등록증 교부 안 받았으면 개시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보증 설정을 안 했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인장 등록을 안 했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라고요. 이미 등록을 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죠. 이때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등록이 된 이상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7번 문제. 오늘 7번 문제 이거. 미리 오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예습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예습은 다 못하면 목차라도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무슨 과목이든지 제목이라도 1분이라도 예습을 해야 돼. 1분이라도 어디 공부할 건지 그 방향이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고. 페이지수라도. 자, 82페이지 등록 기준 구비인데요. 맨 밑에 자연인 즉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우리 책에는 4개를 적어놨잖아요. 지금 4번까지 적어놨네요. 그렇죠? 82페이지 4개를 적어놨는데 그 바로 위에 법조문을 보니까 법구조 그 밑에 시행령 제13조 1항 제1호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목 나목 두 개밖에 없죠. 그 밑에 법인의 등록 기준은 가나다라마 마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거의 95% 이상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우리 책에는 4개 적어놨지만 그 위에 법조문의 시행령 13조 1항 제1호 가목에 보니까 1호 가목 나목 두 개밖에 없죠. 그 두 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확보해야 되는 거 이거라고요. 나머지 물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별도 요건이지 이게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에 시행 등록 기준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여기 있는 4개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내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시행령 13조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에 안 낸다고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자, 물론 자격증은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83페이지 맨 위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라고 하면 자 오늘을 만약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X예요. 6개월 전에 받아도 되죠? 오늘 실무교육 받자마자 바로 등록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을 그 소속 공인중개사들 경과 규정으로 5월 며칠까지 지금 옛날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된 사람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무교육 강사 등록을 했는데 이게 실무교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강사 요건도 있죠. 저기 보면 뭐 석사 이상 3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 뭐 대학의 전임 교수 이상으로서 유경험자 2년 이상 유경험자 뭐 다 있습니다. 그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하고 3년 이상 자격취득하고 3년 이상이 아니라 자익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했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돼요. 세무사, 뭐 법무사 3년 이상 유경험자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했는데 지금 5월달까지 경과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 하던 사람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와요. 교육받으러. 아마 5월달에 한 번에 몰려올 것 같아요. 다 받아야 돼. 그 말은 지금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고용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용신고를 안 한 사람은 뭐 교육을 안 받아도 지금 당장 적발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약점 잡혀있으면 언젠가는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단속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알고도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고 위반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실무교육의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 안 하면 교육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하자마자 교육받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해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근무해봤는데 고용신고 안 해줍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약이나 한 건데 하려고 신경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실무교육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고용신고해야 뭐 그게 실무교육받은 게 인정이 되는데 안 그러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고용신고 안 했다고 소속공인중개사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처벌받는다고요. 사장이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장이 받으라고 하면 그때
결근하고 받으면 된다고 차라리. 그 결근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는 거니까 결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을 필요 없어요. 취직하려면. 자기가 개업하려면 미리 받아놔도 상관없겠죠. 실무교육도 요즘은 까다롭게 하니까 미리 또 시간을 3박 4일, 4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지금 그 뭐냐면 하루는 온라인으로도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8시간은. 그 직무교육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3일 정도만 가서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교육 받는 게 좋아요, 실제. 자, 1년이고 그러면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가지고 집에서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재충전한다고 있으니까 배우자가 제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기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등록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재등록해서 3개월 만에 못 버티고 3개월 만에 재등록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교육받은 지 벌써 10년 3개월도 넘었다고요. 교육을 다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뭐 소속공인회사로 근무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해도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업을 하려면 법 바뀐 거 이런 거 세법 바뀐 거 알 수밖에 없죠. 취득세 세율이 바뀐 거 뭐 양도소득세 세율 바뀐 거 다 알 수밖에 없다고 중개업을 하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83페이지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내장이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 내장이 서울에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내장이 없기 때문에 역시 가설 건축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할 게 만약에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불법 정축한 거 이런 게 있으면 1층에 상가가 있으면 불법 건물에는 안 됩니다. 인허가가 안 나와요. 각종 인허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인수할 때 이거는 실무 진짜 이거 현업에 있는 분들 개업할 사람들 실무교육 할 때 말하는 건데 무조건 권리금 주면 안 되고요. 번지수 그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등록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정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법 건축물 자체는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뭐 하냐면은 그 뭐 눈물의 폐업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깔세라고 하죠. 그냥 한 달 두 달만 주는 거 그런 것밖에 못해요.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인허가 되는 거는 못한다고 불법 건축물은. 예,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가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시험에 사무실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액수를 출제했어요.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되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다만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아가지고 건축 사용검사 받고도 건축물 내장 만들려면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요. 다만 그 대신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주택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 사용검사라고 하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유권 확보만 하면 되고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사무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동사무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공동사무소로 해도 되죠.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된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이종근린 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며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 용도 분류가 있잖아요. 예,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에는 중개사무소하고 밤에 룸사롱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중개사무소. 그건 공인회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낮에는 중개사무소 하다가 밤에는 의자 다 드러내고 다른 거 갖다 놓고 룸사롱 하는 거 봤어요. 그 공인회사법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공인회사법 위반은 아니고 다만 건축법령 등에 위반될 수는 있죠. 위락시설은 안 되잖아요. 이종근린 생활시설에서. 그럼 건축법령 등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공인회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6번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춰야 될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옛날에 33제곱미터 이상, 10평 이상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면적 규정이 없습니다. 7평이든 5평이든 뭐 상관없어요. 면적 제한은 없다 따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면적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조그마한 거 하다가 자꾸 계속 한 군데서 못하면 옮기도 돼요. 조금씩 공부하면서.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물론 해당되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행령 13조 1항 1호의 등록 기준 요 두 개 다 실무교육하고 사무실 확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84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입니다. 84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요. 다만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요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중개법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출제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지선다행 내기가 좋아요. 우리가 문제를 내다 보면 오지선다행 낼 수 있는 걸 출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내기 시작해 놓으니까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새로운 신선한 문제 내지 말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참고로 해서 그 패턴대로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출제위원들한테. 그래서 특히 학계로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법은 법이 새로 개정되면 기출문제 아닌 거 내도 되죠. 근데 학계론만큼은 신선한 거 냈다가는 다 잘린대요. 이미 나왔던 거 신선한 거 냈다가 네가 이거 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은 이의신청 못해요. 법조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계론은 근거가 없잖아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계론은 검증된 문제들만 이미 나왔던 문제만 나오고요. 학계론은.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뭐 2차 과목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내도 되겠죠. 개정된 건 꼭 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또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9천만 원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 84페이지 맨 밑에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3번에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상법상 4개였습니다. 지금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5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라고 돼 있죠. 중요하다고 안 돼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했지만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라고요. 주식회사가 아닌 한명 합자회사, 유한회사라도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데 자본금 7천만 원인 유한회사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회사 이름 5개 꼭 암기할 필요 없어요.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법상 회사여야 되지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제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 업무는 겸업할 수 있죠. 그 6가지는 또 뒤에 나옵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주택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주택상가 관리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 이삿짐센터 알선,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런 거 가능하죠? 그 6가지만 가능해요. 법인은 담배도 못 팔아요. 법인의 중개사무소에서는 6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이건 X라고요. 중개업 외에도 6가지 업무는 겸업할 수가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대표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지금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전부 다 왜 만들었냐면은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영세한 개인 개업 공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여 개인 개업 공개사를 다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골목 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들입니다. 외국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금 외국 법인이 2017년도부터 법률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FTA가 이미 비준됐고 5년 후부터 발효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이 경과됐거든요.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8만 5천 개 정도가 있는 개업 공개사들이 한 2만 개 밑으로 줄어들 겁니다. 영세한 업소들 다 없어지고요. 대형 이제 랜드마크 빌딩 뭐 대전에서도 유명한 데 이런 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스스로 10억 넘는 물건들은 전부 다 스스로 거기 찾아가게 될 겁니다. 큰 회사를. 근데 큰 회사는 사기치는 거 아니고 법 지킨다고 법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들은 이제 등록 취소도 없습니다. 아직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법인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측된 겁니다. 지금 직접 심하고는 상관없는데 등록 법인이 만약에 분사무소를 200개 만들어놨는데 등록 취소돼버리면 법인이면은 경쟁업소에서 신고해가지고 등록 취소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버리면 몇천억을 투자했는데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FTA에 의해서 국가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법인들은 등록 취소가 없어요. 이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요. 과징금을 지금처럼 뭐 500만 원 이게 아니라 뭐 몇 억씩 부과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등록 취소는 없어집니다. 법인은 그만큼 법인은 이제 공신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돈 벌어야 돼. 2017년 되기 전에 올해 꼭 자격증 따가지고요. 1년 만에 돈 왕창 벌어가지고 이제 외국에 스카우트 다 해서 스카우트 당하면 가야 됩니다. 애국심 필요 없어요. 그 외국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자, 이거 2번도 외국 법인을 견제하는 거고요. 3번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지금 외국 법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뭐 우리나라 쉐보레라든지 뭐 르노 삼성 자동차 이거 다 외국 사람이 CEO죠. 대표이사죠. 그럼 이것도 외국 법인이 들어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려고 할 텐데 자격증 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지금 외국인 중에서.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을 대표이사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럼 고급 정보를 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영 노하우를.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고 아마 2017년 되면 이거 바꾸라고 요구할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일단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아까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죠. 이건 제외입니다.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래서 상법에는 보면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으로도 회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소한 이사가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형평성에 의하지 않냐, 상법보다도 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했더니만 혼자 하려면 법인 하지 말고 그냥 개인 개업 공개사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임원이. 왜냐하면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특례가 없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뒤에다 다만 1인 대표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한 반드시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총 임원이 2명입니다. 대표이사 1명 나머지 임원 1명 해서 총 2명이 있다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대표이사 1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1명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사람 대가리를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한 명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원이 10명이면 공인중개사는 4명 이상이면 되겠죠. 대표이사 1명 공인중개사 9명 중에 3분의 1이면 3명 합하면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모든 임원, 전원, 모든 임원 또는 사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책임자. 우리 책에는 책임자라는 말을 안 적었네요. 책임자도 포함입니다. 책임자. 책임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다 X죠?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알겠는데 임원은 뭐고 사원하고 임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고 부르고 한명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주식회사 상무이사 밑에 있는 신입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또는이니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상무이사하고 신입사원하고는 완전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근데 여기서는 같다고. 여기는 무한책임사원하고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박용덕의 공인중개사법 있는데 회원이 만 명은 넘어요. 근데 요즘 활동을 안 해가지고 거의 다 뭐 그 폐쇄되기 일보 직전인데 활동한 사람은 별로 없긴 한데 요즘은 카페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밴드 이런 거 많죠.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뮤직 이런 거 마이피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페 만든 지는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회원 수만 많고 활동은 별로 안 해요. 회원 수 많은 거는 제가 EBS 강의하면서 그 TV에서 카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막 하루에 100명씩 가입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가입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명도 잘 없어요. 가입해도 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입 등급 올려달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글 볼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쓰게 해놓으니까 막 전부 스팸만 타올리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다 그 제안을 해놨어요. 한 번은 누나하고 뒤에 뒷산에 갔더만은 저 인간 또 여자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댓글 글을 올렸더라고. 인터넷에 그 고소하려다가 그냥 말하는데 계속 올리면 고소하려 했는데 그 한 번 고소한 적도 있어요. 10번 넘게 강의도 못하는 게 여자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딱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5천만 원 손해배상 받았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해가지고 글 뭐 밝히는지 안 밝히는지는 입증 불가능이죠. 만약에 설령 밝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처벌받아요. 깜짝 놀랐어. 그 모 학원 서울에 있는 모 학원 원장이 월급 안 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올린 거예요. 수강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10번이나 계속 아이디 바꿔가지고 닉네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IP 추적하니까 다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다 받고 손해배상도 받았는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지금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간혹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끊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아무리 안 줘도 이제는 고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아무리 뭐라 해도 이제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소송 세 번만 하면 폐망해요. 폐망. 그래서 민사소송 난 저는 민사소송 한 번 행사소송 한 번 딱 두 번 해봤는데 태어나가지고 할 게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실 확보입니다. 다섯 번째 사무실 확보. 예, 사무실은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고 면적 제한은 없고요. 건축물 건축법상 그 업무시설 등이어야 한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등록 기준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고요. 87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는 직접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죠. 물론 법제 10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기준 주의사항 보충 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특수법인은 시험에 잘 안나옵니다. 보충이고 특수법인은 현실적으로 이게 그 2번에 보면 종류가 나와있잖아요.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하나 더 빠졌네요. 신탁업자도 있죠.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뭐냐면 신탁업자는 있기는 한데 신탁업자 뒤에 페이지 있나? 뒤에 페이지 없네요. 뒤에 페이지도 없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 다섯 개가 있는데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특수법인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법인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까요 안 할까요? 특수법인은?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여야 하나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옵니다. 오.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데 등록은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다만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요 세 개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그래서 등록을 안 합니다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등록은 안 하지만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냐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특수법인이라도 분사무소 설치 개수는 일반 법인하고 똑같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는 특수법인도 똑같아요. 특별히 예외가 없는 한 시험에는 특수법인 많이 안 나오니까요.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요. 88페이지 옳은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88페이지 그 밑에 문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특수법인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X죠? 2번 면적 제한이 없다. 그래서 X. 3번 가설건축물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안 된다. 그래서 X. 5번은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X죠? 그 다음에 5번은 변호사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즉 자격증을 따야 된다. 등록하려면 5번이 맞죠? 답 5번입니다. 89페이지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은 8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입니다. 또 여기는 포함인지 제외인지 잘 봐요. 제외한다는 법인이 아닌 자 제외한 자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제외한다는 말은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 됐더라고요.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 따도 나무 밑에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두고 개업하는 건 된다고요.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해버리면 이중소속이 된다고. 이중소속. 나무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좋은 물건 다 빼돌려가지고 정보 가져와서 자기 집에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고요. 하려면은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아까 예외적으로 특수법인 지역농 산업단지 관리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겠죠. 그는 특별법이니까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인들은 자격증 따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지 만약에 돈 2천만 원만 주면 개업할 수 있다면 차라리 돈 내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 등록관증 하기 전에 양가로 2번 외국에서 자격증 따와가지고는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만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순수한 외국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는 없어요. 중국 동포는 있어요. 제일 동포도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완전히 외국인, 아니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는 있어요. 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여기 적어놨어요.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 수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은 유성에 있는데 세종시에 가서 사무실 차리려면 등록관청은 지금은 세종시장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니까 앞으로 구가 생기면 이제 그 구청장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세종시장이
이 등록관청이 될 것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장은 구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대전 아니라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라든지 청주시, 상당구, 전주시, 덕진구, 포항시, 남구, 창원시, 진해구, 뭐 마산 합포구 이런 게 있어요. 또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대도시 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즉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없다고요. 등록관청도 아니고 지도감독관청도 아닙니다. 소위 천안시장 이런 분들은 공법에서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그 말이고요. 89페이지 밑에까지.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구비서류입니다. 구비서류. 자, 구비서류.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서류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첫 번째 실무교육수료증. 실무교육수료증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교육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수료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명 한판 사진 3 곱하기 4cm 한 매 있어야 됩니다. 사진 한 매인데 이건 유성군은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 한 장을 가져갔더니만 제가 지금 개업하려고 갔더니만 크게 영정사진처럼 된 거 사진 하나 더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법에 어디 있냐 못하겠다 하니까 못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업무 정지죠. 그래서 기타 등등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할 테니까 알람 가족이 싫으면 안 가져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할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사진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나무 사진 크게 붙여놓고 계속 중개하기는 민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사진도 붙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명찰도 줘요. 명찰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가지에 걸는 거, 목에 거는 거 이렇게 신분증처럼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요.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손님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다 목에 뭐 걸고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처럼 구청에 따라서 그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신분증 배용하고 하라고 공인중개사 사기 찍는 사람들 명찰도 주고 이러면은 왠지 공신력이 있어요. 그게 잘 모르지만 손님들은 더 좋아한다고 그런 걸. 그래서 꼭 기분 나쁘게 저처럼 따지고 우리 법에 그런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따지지는 말라고요. 법에는 근거 없지만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확보증명서류, 확보서류,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 있으면 된다고요. 요 세 개가 공통서류입니다. 공통서류, 공통, 누구나 외국인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모든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안 하고 직접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인인 경우는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피한정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제출 안 하는 서류, 제출 안 하는 서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자격증은 즉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자격증 제출 여부, 자격증 제출 여부인데 첫 번째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습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그 다음에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각종 서류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게 65가지 정도가 있어요. 원본 제출하는 거 사본 제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올해 시험은 어렵게 나오니까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박스 해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1번 0개, 2번 1개, 3번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답이 몇 개입니까? 제출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는 제출, 요 두 개는 제출합니다. 자격증 제출하고요. 4번 제출, 요 미제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거는 제출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왜 요 세 개는 제출하고 이거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국토부 장관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왜 빠졌지?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 이것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이 4번은 모르고 했고요. 5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니까 이거는 법원 행정처에서 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빠진 거고요. 입법의 불비라고요. 어쨌든 입법의 불비든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해서 암기는 해야 되겠죠. 1번부터 3번은 직접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즉 요거는 3개는 인터넷에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의 직원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더니만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장난쳐요 이러면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해야 된다더라고. 보조원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자격증이 있으면 다 전산에 떠버리니까 그 자동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제출할 필요가 없죠.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뜨니까. 지금은 시험 응시 원서 내려고 해도 제가 응시 원서 내버리니까 아예 입력이 안 돼. 기한은 이미 자격이 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입력 자체가 안 돼. 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제출 안 하죠. 보정설정은 등록되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하잖아요.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축물 내장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 안 합니다. 신원증명서 제출 안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제출 안 하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외국 사람만 제출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거 특히 4번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안 하고 등록관청이 직접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은 뭐 조회할 수가 없잖아 외국에.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91페이지 맨 밑에 등록신청 수수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주소가 대전시 유성구에 주소가 있는데 세종시에 개업하려면은 세종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죠. 만약에 그럼 우리 책에 돼 있네요. 책에 거기 메뉴에 92페이지 2번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메뉴에 2번 분당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만 조례는 분당구는 조례가 없어요. 성남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야 되죠. 비자치구는 조례재정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유성구는 조례가 있잖아요. 유성구청장 뽑잖아요. 유성구 의원도 뽑죠. 근데 저기는 성남시는 분당구 의회 자체가 없어요. 의회가 없으니까 조례도 못 만들죠. 자치권이 없다고요. 비자치구니까 그건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분당구청장에게 조례 등록 신청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은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냐. 조례라는 건 시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시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예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종별 변경인데 종별이라는 거는 종류는 종별,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별이라는 것은 종별, 종류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편의상 제가 중개인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이 제발 우리 이름 부르지도 말고 시험에도 내지 말고 잊어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격증 없는 거 창피하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안 냅니다. 잘 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칙 제6조 2항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런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책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원칙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개부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휴업기간 중의 등록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을 해버리면 1년 안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은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서 다시 업무 3개월 못합니다. 만약 3개월 업무정지 당했으면 업무정지도 등록된 상태에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인장등록도 인장등록은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곧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등록해도 됩니다. 94페이지 등록처분인데요. 등록처분인데 등록처분은 등록기준을 검토하고 등록처분을 해주는데 그 95페이지 등록처분 양가로 1번 등록의 귀속성입니다. 이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번 임원 또는 사원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고 이런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래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양가로 2번 등록처분통지는 세 번째 줄에 며칠 이내 한다? 7일 이내입니다. 여기 7일 이내 적어놨잖아요. 7일 이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처분 통지는 뒤에 가면 14일 이내죠. 이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처분의 효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에게 등록을 통지하면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등록처분하고 통지하잖아요. 통지 안 해도 등록만 하면 등록 효력은 생깁니다. 근데 민원인은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지를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죠. 등록하자마자 바로 통지합니다. 통지하면은 뭐 민법으로 말하면 도달주의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도달이 안 돼도 어찌 보면 발신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은필이 따진다면 등록이 된 이상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민원인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려면은 통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6번인가 오늘 문제 7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7번 문제에 등록만 되면 개업공개사지 등록증을 받아야 개업공개사 되는 것은 아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만 해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지만 등록 처분이 통지받았다면 물론 통지를 받아야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통지받고 등록증 받기 전에 업무해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등록이 된 이상 등록 효력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96페이지 4번 보정설정 및 등록증 교부입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다 칠판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97페이지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2번 기재상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98페이지 3번 종별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모두 다 등록증 재교부 받으려면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 된다. 양가로 4번 98페이지 4번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입니다. 양가로 1번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 등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맨 밑에 협회에 통보하는 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책에는 막 글씨체 진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6가지 시험에 한 번도 6가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10일이라는 숫자 7일이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등록증 교부한 때 박스에 읽어봅시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이전 신고, 4번 휴폐업 신고, 5번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6번 행정처분.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만 통보되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잖아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정지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통보가 안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13일입니까? 13일? 13일 금요일. 뭐가 좀 이상한 날짜 같은데. 13일 금요일. 여기에 유성구청장한테, 유성구청장한테 등록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동구청장한테, 동구 있어요? 동구청장한테 이중, 동구청에 이중 등록했어요.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을 신청했다고요. 동구청장은 바로 이중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고 7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고요.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물어봐요.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줘요. 그럼 이 사례라면, 이 케이스라면 동구청장이 이중 등록을 해줄까요? 반려할까요? 등록해줄까요? 이런 경우는 해주겠죠.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보가 안 가가지고 이중 등록되어 있다는 말을 안 해. 물어봐도 협회에. 그래서 이중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3월 14일이 아니라 만약 4월 14일이라면 이제는 이미 다음 달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 안 되겠죠. 물어보고 등록.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게 4월 14일날 했다면은 등록 반려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와요. 회신이.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업무개시인데, 업무개시는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3개월 안에 업무개시 안 하고 3월 초과하도록 업무개시 안 하려면 휴업신고 해야 되고요. 휴업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안에 업무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 무단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원 이하이가 되려고요. 만약 6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 6개월 초과하도록 업무개시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9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고요? 협회에 합니다.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는 통보한다는 말을 안 하고 보고한다고 해야 되겠죠. 상사니까. 만약에 한다면 굳이. 통보는 동격일 때 통보하잖아요. 같은 격일 때. 그래서 아니면 부하한테 통보하죠. 부하한테. 그래서 협회는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통보하는 거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보고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 10일까지. 왜 협회에 통보하냐면은 행정전산망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 전산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협회를 통보해주고,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도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등록신청서, 그 다음에 인장등록신고서. 인장등록신고서 밑줄 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장등록하는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죠.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에서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그 밑에 개업공개사의 종별 몇 개입니까? 등록신청서의 종별은 두 개죠. 두 개고요. 그 밑에 신청서류 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건축물 대장이나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는 서류 아니라고 했죠. 100페이지의 종별은 두 가지라고요. 법인, 공중개사. 그런데 101페이지, 102페이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몇 가지의 종별? 세 가지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죠.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같다, 다르다? 시험에 다르다죠. 즉 중개인은, 다시 말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즉 중개인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증에는 기재되는데 중개인은 등록신청은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중개인은, 중개인이 누구예요?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 자격증 없으면서 복덕방 하던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은, 자격증 안 따고 복덕방 하던 사람은 한번 폐업을 하면 자격증을 따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도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 절대로 옵니까? 있습니까? 자격증을 따도 안 된다. 중개인 오죠. 자격증 따도 안 돼요.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법부칙 제6조 2항을 규정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인 숫자는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 줄어들 수만 있다. 통계를 보니까 중개인들이 저는 폐업을 전혀 안 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한 20명씩 폐업하더라고요. 1년에. 뭐 거의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있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젊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89년 이전에 이미 개업한 지 한 25년은 넘었어요. 중개인은 최소한. 한 직업에 25년 이상 근무했다는 건 돈은 다 벌었다고 봐야 돼. 돈 못 벌었으면 그만뒀겠죠. 자, 그래서 중개인은 등록증에는 기재되지만 등록신청서에는 기재 안 된다고요. 그 시험에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무등록, 이중등록.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이번 시간이 109페이지 결격사유 시험 시었다 하고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등록의 효력실효. 지금 실효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라 가지고 표현입니다. 효력상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등록의 실효, 효력상실과 무등록 중개업, 보수청구권, 그 다음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까지 다 정리하고 쉬었다가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하겠습니다. 등록의 효력상실,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자,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인데, 첫 번째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원초적 무등록. 그러면,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이라면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죠? 무등록 개업공개사를 묻는 거예요. 그럼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개사이다, 아니다? 이것도 강의하는 분들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어놨어요. 남의 걸 빌려서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가지고 어쨌든 그 사무소에 등록증 걸려있다고요. 근데 남의 게 걸려있어요. 그 빌린 사람 대여한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개사이다 아니다? 이죠. 자기 이름으로는 안 돼있잖아요. 어떤 분들 강의하는데 보니까 어쨌든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니다 이렇게 하던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무등록이 아니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무등록이라고요. 빌린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있으니까. 그래서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 중에서는 완전히 자격증도 안 따고 나무 자격증도 안 걸어놓고 하는 사람은 못 봤죠. 중개사무소에서는 주로 태생적 무등록은 나무 자격증 등록증 걸어놓고 하는 분들이에요. 정부에서는 그 서울특별시 고용수 주무관은 한 20% 정도는 나무 거 빌려서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진짜 잘하는 분들은 거의 다 나무 거 가지고 해요. 나무 거 하지 않으면 겁도 없잖아요. 취소되든 말든 막 그냥 무식하게 하니까 돈 벌 수 있다고. 자기 거 가지고는 겁이 나서 취소될까봐 나쁜 짓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 처음은 무등록이 아니었는데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태생적 무등록. 그래서 아까 등록의 실효라고 되어 있는 게 효력상실, 요거죠. 후발적 무등록이죠. 처음에는 효력이 있었는데 효력이 상실된 경우고요.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다 무등록으로서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고요.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정리하고 쉬었다가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직업, 겸업. 자, 다음 중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뭐예요? 처벌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겸업이죠. 이중직업이죠.
사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 직업은 가져도 돼요. 담배 팔아도 돼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 직업은 개인인 경우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타법에서 규제하는 게 공무원이 이중 직업을 가지게 되면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우리 공직자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술집 룸사롱하고 중개사무소에서 같이 해도 공직자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다만 건축법령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법에 뭐 식품위생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사법은 위반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이거 6가지 외에 분양대행업 등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법인이 회사가 담배 팔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그 이게 이중등록 신청했는데 이중등록 이렇게 이중등록을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이중등록 이런 일을 난다고 했죠? 이렇게 일어나면 둘 다 등록 취소되고요.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차죠. 둘 다 등록 취소됩니다. 제가 그런 질문 내봤어요. 제 자격증 두 개인데 하나 취소되면 나머지 가지고는 계속해도 되죠. 이렇게 물으니까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 취소되면 둘 다 취소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참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둘 다 등록 취소돼요. 이중 등록되면. 자, 그래서 10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109페이지 제4절 결격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